어제 저녁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차량 47대가 잇따라 추돌해 한 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눈이나 비가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정작 사고 지점은 국토부 결빙 취약 구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차로마다 비상등이 깜빡이는 도로. 살얼음에 미끌린 흔적이 역력합니다. 차량 47대가 잇따라 추돌한 구리 포천 고속도로 축성령 터널 앞입니다. 얼음길에 교통사고 났다, 차량 수집차 사고 났다 이렇게 119 신고가 계속 들어왔던 상황이에요. 당국은 도로 결빙, 블랙 아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기온 급강하로 얼어붙으면서 생기는 얇은 빙판을 말합니다. 당시 노면 온도 역시 영하 2도 이하였습니다. 이처럼 겨울철 블랙 아이스 현상은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급제동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전 못하죠. 그 정도면. 예. 사고 날 확률도 높고. 예. 한번 미끄러지면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치사율도 높습니다. 2015년부터 5년간 블랙 아이스 교통사고의 경우 3.3%, 눈길 교통사고 1.6%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도로 관리가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감지 시스템을 적극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 표지판 설치나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안내하는 방법 등도. 이번 사고 지점도 국토부가 지정한 결빙 취약 구간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규명 중입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